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 TV 에렌버그 현재 녹음 경제학 제18판 488페이지 양가로 3번 녹음조합 목표 달성의 지향 요소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용으로 추천합니다. 사용자들이 협상 테이블의 단쪽에 앉아 있으며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생산물 시장 내에서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관의 협약을 끌어내야만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수준은 높지만 사용자들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려는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고,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을 줄여야 하는 압력도 또한 받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노동조합은 궁극적으로 우호하향하는 노동수요 곡선을 고려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노동수요 곡선의 위치와 탄력성 모두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시장이 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당분간 부가급여와 근로조건을 무시하고 근로시간 3.1을 고려하자. 이 그림에서 최초의 임금 더블 제로와 공수인 제로에서 서로 제한을 두 개의 노동수요 곡선 589페이지 D20와 DI0가 그려져 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임금을 더블로 인상시키려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D0일 경우 고용은 E0원으로 감소해야 하며,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DI0일 경우에는 고용이 이하의 원으로 줄어야 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주어진 임금 인상과 관련된 고용 감소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최종 회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덕택에 490페이지 노동수요 곡선이 DI0에서 DI1으로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임금을 더블로 인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고용감소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노동조합은 고용증가율을 EI3 대신 EI2로 증가시킬 뿐이다. 좀더 유연하게 말하면, 다른 조건을 인정할 때 노동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더 빨리 이동할수록 주어진 임금 인상과 관련된 고용감소도는 고용증가율의 둔화는 더 작아질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노동조합의 능력은 노동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고 속히 성장하는 산업에서 가장 클 것이다. 반대로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이 매우 크고 노동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산업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가장 약할 것이다. 이제 자신들이 진행하는 시장 제약에 주어졌을 때 노동조합들과 사용자들이 임금과 부가급여에 관한 협약을 어떻게 이루어나가는지에 관한 두 개의 상향 모드를 살펴보자. 도모형은 각각 임금과 고용의 상호작용, 그리고 둘사의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를 분석한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